조롱식 대표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제가 운영하는 홍익학당에서요,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배지를 드리는데, 거기에 마스터 오브 카르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희는 양심 경영을 교육하는 데고 강조하는 데인데, 왜 카르마 경영이란 말을 쓰느냐, 이 부분 좀 말씀드리면, 왜 그리고 저희가 배지를 드릴 때도 카르마 경영의 전문가 과정이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느냐. 그래서 저희는 MBA에 또 어떤 MBA를 겨냥해서 MKA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카르마 마스터 오브 카르마 과정. 이 왜 이걸 강조드리냐면, 양심의 전문가라고만 말하면 서운한 거예요. 양심의 전문가인데, 양심 전문에서 뭘 했느냐? 내 운명을 내가 개척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카르마를 난 바꿨어. 여기까지 가야 우리가 양심의 전문가다 하지. 나 양심 전문가야. 근데 결국 하는 게 남 지적이나 잘하지 자기 운명도 개척이 안 되면 그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양심은 내 운명을 바꿔놓을 정도의 양심이어야 한다. 그래서 본질은 양심 경영인데 현상적으로는 분명히 카르마 경영이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카르마 경영 6원칙 요거를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 잘 아시는. 그래서 처음에 딱 보시다가 카르마 경영 6원칙 이게 자기계발서 코너에 나갈 거잖아요. 불교 코너가 아니라. 그래서 뭐 이렇게 재밌는 경영선가 보다 하고 덤비실까봐 연꽃을 그려놨습니다. 경계하시오. 한번 일단 생각하시오. 이 단청 색깔 한번 보고 연꽃 보고 한번 긴장하시오. 그래서 아니, 혹시 경영선 줄 알고 보셨다가 뭘 황당한 내용이야 라고 하실까봐, 그러니까 괜히 오해했다가 또 괜히 욕하실까봐 서로 이 소통이 잘 되게 하려고 미리 경고를 드린, 약간 불교적이죠? 이런 느낌. 그래서 딱 여시면 바로 육바라밀 얘기가 나오고 보살 선언문이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런 우리가 보살되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저는 하나의 그런 이상적인 어떤 모델로 제시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 시대의 올바른 리더상으로 보살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유교 강의를 할 때는 군자라고 제시했겠죠. 이 책은요, 그동안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육바라밀 관련 강의들을요, 한번, 다는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일부를 모았는데, 이거 두 권 분량이 나왔어요. 그래서 두 권을 내려다가, 한 권으로 내려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반 자른 게 이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셋으로 잘랐어야 되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반 자른 게 이겁니다. 그래서 반 잘랐는데도 이렇게 많은데 그거 가지고 제가 다듬어 봤어요. 그래서 강의 때는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정밀하게 말씀 못 드린 거, 또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 계신 분들 눈빛이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멈춘 거,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더 가고 싶은데 멈춘 거, 이거를 아쉬운 거를 책에서 제가 다 푼 겁니다. 그래서 이 책마다 여러분, 저희 책은 웬만한 책이 다 그런데 책마다 그 끝날 때마다 뭐죠? VR이 아니고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가 다 있어서 QR코드인데 사용 잘 못하신다는 분들 많은데 요즘 뭐 핸드폰 쓰시면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갖다 대시면 그 강의가 바로 떠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강의를 녹취한 걸 가지고 만든 책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모든 글에 강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동영상으로 책을 사셔서 책 안 보셔도 돼요. 그냥 QR코드로 이 강의만 목차에 따라 강의만 쭉 들어주셔도 분명히 이제 효과는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글 읽다 피곤하실 때는 이제 유튜브로 들으시다가 보시다가 또 책 보시다가 하시면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전체가 육바라밀 전문가가 되자, 이 시대의 올바른 어떤 리더상은 보살이다. 유교로 말하면 군자지만 불교에서는 보살이다. 중생의 리더란 뜻이니까 깨달은 중생, 깨어있는 중생, 중생의 리더가 보살이니까 보살이 됩시다. 그래서 이 보살의 특징은 뭐냐? 사바세계, 이 탐진치의 사바세계. 최근에 영화 사바하 있었는데 그 사바랑은 다른 뜻입니다. 그 사바는 이게 주문 끝에 붙죠.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런 뜻인데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 사바세계를 그린 것 같이 너무 이 사바스러운 내용들이라
여러분 사바 세계의 느낌 느끼고 싶으면 사바 이런 영화도 추천합니다. 그래서 사바 좀 보시고 아 이거 중생들의 사바 세계가 험하구나 수라 세계구나. 예, 그런데 그 이 세계를 버리고 나는 정토에 더 좋은 세상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함정에 빠지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세계를 난 어떻게 경영할 거냐 해서 답을 못 내신다면 여러분 다른 세상으로 갈 수도 없고 우리가 이 다른 세상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이 내 자신 남 탓하기 전에 내 자신 안에서 발견되는 사바스러운 부분 있죠. 불교에서 탐진치라고 하는 거. 탐욕 뭐 갖고 싶잖아요. 욕심나는 거 얻고 싶잖아요. 탐욕. 근데 탐욕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분노, 진, 화가 나죠. 욕구가 좌절되면 화가 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어집니다. 치. 근데 이게 순환해요. 어리석어지면요. 또 부질없는 탐욕을 내봅니다. 당연히 부질없는 탐욕이 되겠습니까? 다시 분노합니다. 스트레스 받고 분노하고 더 어리석어집니다. 이게 이제 잘 돌아가 버리면 여러분 멀리 가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수라의 세계, 뭐 악귀의 세계, 지옥의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열렸다는 거 아시죠? 헬조선 그러잖아요. 헬조선. 다들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것 같잖아요. 다 압니다. 여기가 육도 세계 중에 헬이다. 지금 우리 있는 곳이. 육도 윤회 중에 인간계죠. 인간 아래로요. 축생 단계가 있어요. 불교 이론입니다. 잘 아실 거니까 이거는 뭐 불교인이지만 다 아시잖아요. 인간 밑에 축생 단계가 있어요. 근데 요즘 보면 축생이 더 부러울 때도 있죠. 예, 그만큼 인간으로 살기가 힘든 시절이거든요. 축생계. 그런데 그 밑에는요. 악귀계. 악귀계는요. 여러분 이제 뭐 홈쇼핑 보고 이제 그 지름신 강림할 때 그 전 상태가 악귀 상태. 저거 가져야 해, 사야 해, 사야 해. 저거 없는 나는 인생이 아닌 거야, 사는 게 아닌 거야. 이 상태가 악의 상태예요. 악의계는 그런 마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힘듭니까? 갈증라인은. 뭐가 없어요. 탐욕, 강렬하게 탐욕하는 세계입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세계. 그게 악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도 다 체험하세요. 우리 살아있는 동안 육도를 다 경험합니다. 그런 세계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분명히 우리 마음에 그런 차원이 열려요. 갖고 싶다, 갖고 싶다. 없어서 죽겠는 세계. 그리고 축생처럼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 네가 축생이냐 이럴 때 있죠. 자고 먹고 자고 있을 때. 그러니까 삶의 어떤 의미를 못 찾고 그냥 기본적인 본능대로만 살아갈 때 우리는 축생계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이 심화되면 축생계, 탐욕이 심화되면 악이계, 분노가 심화되면요 헬, 지옥이 열립니다. 자기가 타와요. 이 분노가 타오르면 자기를 태웁니다. 남을 태우기 전에 내가 타오르는 세계가 지옥이. 그래서 이 우리가 탐진치가요 무섭게 열매를 맺으면 삼악도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 나쁜 세계, 힘든 세계라는 게 빡센 세계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다행히 삼악도는 아니고 삼선도라고 좋은 세계 중에 하나입니다. 탐욕이 좀 약해서 그래요. 그런데 탐욕이 좀 약하면 인간계, 분노가 좀 약하면요 아수라계. 수라계도 신들이에요. 신들의 세계인데 싸움을 좋아하는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늘 질투하고 남에게 시기 질투하고 마음이 늘 스트레스 받고 있는 사람, 남하고 싸우고 싶은 사람, 경쟁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수라의 세계에 살고 있는. 천상계는요. 쾌락이 욕망이 만족돼서 아까 그 고통의 반대죠. 욕망이 충족돼서 행복한 세계. 내 인생에 계속 뭔가 역경이 없고 순경이 많다 그럼 나름 천상계에 살고 계십니다. 인간계 안에도 여섯 개가 다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육도윤회를 멀리 보지 말고 우리 마음의 차원으로 보신다면 불교 이론도요 내 삶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느 세계에 있는지 체크해보는 연습하시면 도움이 돼요. 일상에 화가 났다. 분노의 화신일 때는요 지금 수락에 더 분노가 세지면요 헬, 지옥문이 열리는 거죠. 욕심이 나요. 인간계 욕심이 심해서 지금 막 갈증나 죽겠어요. 사야 돼요. 옷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사야 돼요. 오늘 홈쇼핑에서 본 그 옷 사야 돼요. 아니 옷이 많으면 뭐예요? 그 옷이 없는데. 제 마음이 그래요. 아니 이렇게 많이 사면 뭐예요? 저걸 안 사면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악의 마음이 돼요. 이제 자나깨나 그거 얻을 때까지는 그 생각만 납니다. 악의 게. 그럼 내가 악귀계에 왔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들어가 보면 탐진치밖에 없는데요. 그게 얕은 거, 깊은 걸로 해가지고 육도가 나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삶의 의미를, 오늘 하루 의미를 모르고 이렇게 먹고 자고 본능에 충실하게 있으면, 먹고 자고 싸고 그러고 있으면, 아, 내가 축생계에 와 있구나. 이렇게 자기 진단을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지금 같이 모여있죠? 우리 여러분은 다 다릅니다. 지금 어느 분은, 지금 싸우다 오신 분은 술하게 지금 계실 거예요. 지금 가서 또 싸워야 되는 분, 술하게. 그쵸? 지금 뭐 돈 받으러 가셔야 되는 분, 아기게. 지금 각자 대로 탁이 있어요. 지금 난 너무 괴로워요. 한 생각 하는 것도 괴로워요. 죽겠어요. 그럼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마음으로 계신 분은 지옥, 헬. 근데 우리 지금 헬 조선이란 말이 지금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 조선이 겉은 인간계 같지, 우리 영혼은, 우리 심리는 지옥에 살고 있어. 라고 이 말을 국민들의 일부가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그냥 무시할 일이 아니고요.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한데 헬이라 그래? 누군가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천상계 살고 있는 분들 있겠죠. 딱히 역경이 없는 분들. 너무 역경이 없어서 역경을 만들려고 마약도 하고. 자기가 너무 편하니까. 나도 좀 인간계답게 살고 싶다. 그래서 역경을 불어 만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한쪽은 죽겠는 거예요. 한 생각 일으키는 것도 괴로워서 돈 몇만 원에 자살하는 분도 있죠. 그럼 우리가 한 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어우러져 살고 있어요. 지금 오늘이 또 세월호 5주년. 그럼 오늘 그 부모님들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죠. 저도 부모가 되니까 더 못 헤아리겠어요. 부모가 되면 알 것 같은데 더 상상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 자녀가 그런 상황에 빠졌다면 그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제 마음, 솔직한 마음. 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너무 힘들다 보니 제발 세월호 얘기하지 마라.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그럴 거라고 전 이해합니다. 다른 마음으로 그러신다면 그거는 좀 인간계가 아닌 게 계신 분 같고, 인간계 계신데 너무 힘들다,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해도 돼요.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카르마 경영이라는 건요, 이런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몰라 괜찮아 말씀드리는 게 선정의 비법입니다. 근데 선정에 드는 게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육바라밀을 써야 하는 이유가요, 육도윤회 세계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습니다. 육도윤회를 받아들이고요, 그 안에서 경영을 하려면 비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늘이 육도윤회에서 굴러봐라 하고 우리를 냈겠냐는 거죠. 중생을 살 길도 열어놨겠죠. 그게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정토라고 합니다. 살 길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남 사랑하면서 지혜롭게 원리 원칙대로 상식이 통하는 삶을, 그런 사회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이 힌트를 하늘이 준 게 이게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 쪽으로 가면 너네가 살 거다. 이게 그 세계가 어딥니까? 정토다. 죽은 뒤에 정토 찾는, 전 정토 좀 아주 반대합니다. 죽은 뒤에 정토를 찾고, 그것도 나 하나 가자는 거예요. 나 하나 그리. 사후 세계에 예, 하나의 보험으로 드는 겁니다. 나 하나 죽고 정토 갔으면. 그런 정토정은 제가 반대합니다. 왜? 그게 보살이 먹을 마음이냐는 거죠. 보살은요, 이 땅에 정토가 오기를 바라야 돼. 그리고 누가 그걸 시작해야 되느냐? 나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 자각이 필수입니다. 이 정도 자각만 하시면 여러분 이미 훌륭한 보살이세요. 발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보리의 마음이요, 양심이에요. 양심이 발동한 사람을요, 보살 그런 거예요. 잘 났건 못 났건, 도가 높건 낮건 그 사람은 보살이에요. 오죽하면 대승경전에서 너가 엄청난 공덕을 지어서 온 우주를 아라한으로 꽉 채운다고 해도 어떤 사람 하나가 양심으로 온 우주 중생 구해야지 하고 한 생각 일으킨 것만 못하다. 엄청난 얘기죠. 이게 대승의 품격이에요. 우리는 나 하나의 깨달음 구하는 짓은 아무리 그게 위대하고 고귀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도 그걸 바라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내 양심에 제일 맞고 내가 그 양심 먹을 때 내 인생도 잘 살아지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잘 살아야 중생을 도와주고 중생을 살릴 생각을 해야 내가 잘 살아진다는 이거 자각하는 게 상구보리 하와 중생, 우리 어려운 말로 위로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돕겠다 하는 게요. 그게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게 이치가
그게 왜 위대한 인간이 되고 왜 보살이 될까요? 그 마음 먹었다고. 그게요. 아까 그 이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요. 남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나의 진보가 남의 진보여야 돼요. 이게 함께 가지 않으면요. 그건 도가 아니다라는 자각에서 보살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나 하나 정토 가겠다. 나 하나 열반에 들겠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소리. 보살도에서는 상상도 하면 안 되는 소리. 뭐 논할 가치가 없는 소리. 그래서 저는 육바라밀을 가지고 카르마 경영의 육원칙 해가지고 소개하고 싶은 게 이게 모든 중생, 육도윤회에서 돌고 있는 그리고 지금 인간계에 있지만 영혼은 육도의 어딘가에서 지금 헤매고 계신 모든 중생들이 이 얘기를 듣고 자기 있는 곳에서 내비게이션을 하나 장착한 그 맛을 내면서 여섯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정토로, 바로 정토로 향하시라. 그리고 자기 삶에서 정토를 바로 이루시라. 그래가지고 남들까지도 내가 살아보니 좋더라 해서 남들까지도 똑같습니다. 나를 바로 세우는 것도 육바라밀 여섯 가지 원칙, 남을 돕는 것도 여섯 가지 원칙. 둘이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하나로 다 구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원칙을 육바라밀을 자나깨나 염두에 두시고 사신다면 여러분 인생이 먼저 제자리를 찾을 거고 뭐든지 내가 있어야 남한테 주는 법이거든요. 내가 먼저 정신 차리고 정토의 맛을 보시면요. 남들까지도 다 도와줄 방법이 거기서 나옵니다. 왜? 똑같은 중생들이니까 저 친구가 지금 어느 육도윤회 어디 헤매고 있나 보시면 알걸요? 지금 헬에 있구나. 지옥에 있구나. 지옥 중생 건져줘야지 하고 도와주는 건데 여기서 죽은 뒤에 나 먼저 정토에 가서 좀 살아보고 해줄게.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 영혼을 바로 정토로 보내가지고 이 정토의 그런 마음으로 훈훈한 마음으로 육바라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나처럼 생각하면서 뭐라도 하나 배고프다면 밥이라도 뭐라도 근심 있다면 좀 들어주기라도 내가 해줄 게 없음 뭐라도 돕는 그 마음이 순간순간 발보리심입니다. 끝없이 이렇게 양심을 발동시키는 중생들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하면 이왕이면 잘하면 좋은데 그 마음이 중요하니까 대승경전에서 잘하고 못하고도 묻지 않고 그 마음만 바랬으면 먹었으면 너는 이미 모든 소승성자들보다 더 위대하다. 자기 하나 해탈시키는 엄청 위대한 존재들보다 너가 지금 중생에 그 파묻혀가지고 중생계 파묻혀서 헤매고 있을지라도 그 마음 하나 먹었다는 걸로 너는 더 고귀하다라고 너는 진짜 연꽃을 피울 진짜 싹이다라고 인정해준 이게 좀 보살선언 그래서 이 책에 보살선언이 있어요. 보살선언 얘기만 하면 제가 흥분합니다. 그래서 보살 영업하러 온 사람 같아요. 인류에게 보살도를 잘 영업하라 이게 제 특명이고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제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읽다가 본인도 의도치 않게 보살이 되는 그런 경험을 꼭 누리시기를. 제가 엄청나게 막 꼬시려고요. 한 줄 한 줄마다 보살 되고 싶죠. 보살 되고 싶죠라고 말을 걸어올 거예요. 여러분 아차하면 끌려갈 겁니다. 아차하면 정토에 끌려가 있는 자신을 발견해. 다 같이 서로 이 정토에서 살아가자. 정토는 뭡니까? 육바라밀이 펼쳐지는 세상이에요. 내 마음에서 육바라밀이 펼쳐지면요. 제 마음이 정토죠. 이 사회에서 육바라밀이 펼쳐진 이 사회가 정토죠. 정토 만들자는 게 사람 사는 세상 만들자는 거고 제가 예전에 막 길거리에 포스터까지 붙여서 강조했죠.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이 제가 생각하는 정토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 세월호 같은 아픔을 우리가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겪고 있죠. 자, 여러분. 보살은 니일 내일이 없다는 이유가요. 여러분, 누군가가 자녀를 정말 어이없이 잃었고 나라가 분명히 구조해야 되는데 구조 책임을 다 못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남의 일로 이게 느껴지십니까? 들으면 벌써 내 문제가 되죠. 자, 보살이 왜 자기 해탈만 추구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보살의 이 사명은요. 보살이 찾아낸 진리는 내가 잘 살려면 육바라밀 잘해야 되더라예요. 그런데 보세요. 보시는 벌써 남의 입장, 남의 이익을 내 이익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벌써 보시에 걸려요. 누군가 아픔을 겪고 있다. 내 마음에 이미 내 문제가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비탄에 빠졌는데 도움을 못 받고 있다. 내 문제가 돼요. 그럼 내가 무시하고 나는 아무튼 열반에 들 거야. 이 말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네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듣는 순간 여러분 문제가 돼요. 몰랐을 때는 모르는데, 몰랐을 때도 어떻게든 네 문제겠지만, 크게 보면, 자, 제가 들은 이상 네 문제가 돼요. 왜? 내 마음이 이미 그 알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건 이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 몰라. 내일 아니니까 다행이지. 자, 양심 없는 사람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닦는다는 건요, 온 인류의 문제에 대해서 내 문제처럼 다가가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함께 우리는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동 운명체고, 함께 살아가면서 부대끼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는 순간 이미 내일이 돼버리는 거 어떡합니까? 내 마음의 세계에 들어와 버린 거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밥을 드시다가도 누군가가 억울하게 자식 잃었대 하는 생각 하나만 들면 밥맛이 사라지실걸요? 내 문제가 되니까. 근데 이렇게 저는 비탄에 빠져있고 한탄에 빠져있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관계 속에 살아가고 남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이런 세상에 이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육도윤회 어딘가 사막도에서 헤매고 있으면 다른 중생한테도 내가 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아, 나 죽겠는데 뭐 거기까지 생각해. 그것도 이해합니다. 아무튼 하지만 우린 이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럼 이왕이면 긍정적 영향을 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자, 이런 문제 어떻게 접근하냐. 육바라밀로 접근합시다. 그래서 오늘 그 뭐 세월호 5주년이기도 하고, 뭐 유가족들이 돈을 노리고 한다 뭐 한다 다 그런 얘기도 좋아요. 뭐 의심해 볼 수 있죠. 다 좋은데, 그런 설 말고 팩트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합시다. 일단 그게 돈을 떠나서 자녀들이 그렇게 많이 대량으로 학살당하듯이 돌아갔는데, 그 옆에 지금도 그 여러분 그 방송 보실 수 있어요? 구조 안 하고 지켜보고 있는 그 장면 보실 수 있어요? 아니면 다 뛰어내리라고도 했어야 돼요. 다 튀어나와. 물 밖으로 다 튀어나와. 누군가 하나라도 소리를 질렀어요. 그대로 수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 물속에 있는 사람 입장이 안 될 수 있나요? 그게 보시입니다. 내 이익만큼 남의 이익을 중시하는 게 보시예요. 그러니까 남이 없으면요, 나한테 있고 남한테 없으면요, 내 거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이익이 내 이익 같아서 주는 겁니다. 나 같아서. 이 보시의 마음을 우리가 안 돌아볼 수 있나요? 하지만 육바라밀을요, 잘 쓰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 감정에 빠져가지고 허우적 되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몰라 괜찮아로 깨어 계세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는 이유는 도피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욕망, 내 편견에 안 빠지려고 정신 차리고. 몰라, 괜찮아. 이 얘기는요, 어느 편견에, 어느 특정 입장에 안 빠지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싶어서 정신 차리자는 겁니다. 몰라, 괜찮아. 정신 차리고 나면요, 정신 차리고 나면 여러분 힘이 나옵니다. 이게 정진력이에요. 깨어있으면 이 문제를 풀 힘이 나요. 그때 뭐로 풀어요? 지혜로요. 반야가 출동해서 선정바라밀 출동했죠. 여섯 가지 원칙 중에 깨어있으라는 원칙, 두 번째 정진하라는 원칙, 깨어서 정진해 이 문제를 풀어가 보자. 남의 문제로 방기하지 말자. 풀어보자. 그 다음 뭐가 필요합니까? 문제를 풀려면 반야, 지혜가. 지혜가 출동해서 뭐라고 해요? 해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억울한 사연이 이게, 아,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납득할 수 없는 얘기들로만 자꾸 설명이 되지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 반야, 지혜가 찜찜하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인혁, 지금 이 상황은 분명히 찜찜한 상황이다. 수용하셨죠? 누구 편들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상황은 찜찜하다. 해명이 안 되고 있다. 자명하게 밝혀져야 된다. 그러면 마지막, 보시. 보시가 출동해서 그 사람 마음, 당사자 마음이 돼가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내 문제로 한번 껴안고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신에 지게, 룰은 지키고요. 룰은 지킵시다. 선은 지키면서. 선은 지키면서 이 사회에서 나와 남의 모든 입장을 서로 배려해야 되니까. 서로 상대방한테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 우리도 그 억울하게 죽은 친구들, 그분들한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뭔가 나는 이렇게 했어 하는 정의감의 표출이 있어야 돼요. 이랬을 때 육바라밀로 이런 억울한 일도요, 안타까운 일도 하나씩 하나씩 자명하게 풀어가는 여섯 가지 원칙만 출동하면요, 무슨 일이건 자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거 그냥 드립다 그냥 제가 강의하고 정리해놓고 한 게 이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고, 저것도 이제 책 장사까지 하나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제발 이 여섯 가지 원칙으로 우리가, 여섯 가지 원칙으로 우리 한민족이 무장하면요,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고, 여섯 가지 이 원칙을 가지고
부조리한 거, 더럽혀진 거, 타락한 거 다 다시 정상적인 걸로 살려내자는 겁니다. 여기에서 먼저 나서서 능력 따지지 마세요. 역량 따지지 마세요. 성질 따지지 마세요. 성질 더러운 보살 되시면 돼요. 성질 급한 보살 되시면 돼요. 저 사람이 성질은 급한데 육바라밀을 하나는 그냥 아니 타고났지. 아니 뼈에 백했지. 이런 분 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진 거 재능 다 뭔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 저보다 뛰어난 재능들 엄청나게 한 분 한 분 다 갖고 계세요. 뭐라도 있으실 거예요. 뭐 고양이 소리라도 더 잘 내시겠죠. 저보다. 뭐라도 저보다 잘하시는 게 있습니다. 고재능을 활용하셔서 저는 보살이 제일 하셔야 할 거는 재보시라고 봅니다. 재능보시. 자기 재능을 가지고 엄한 데 가서 착취당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육바라밀을 해가지고 나 혼자, 남이 몰라줘도 나 혼자라도 육바라밀로 이 세상의 모든 고민들을 나 혼자 내 개인의 고민, 세상의 고민을 육바라밀로 하나씩 풀어가보는 그 경험, 그게 진정한 수행이고 그게 인류에 나아갈 길이라고 그냥 그거 하나 얻은 걸로 얘기해 드립니다. 제가 뭐 제대로 여러분보다 뭐 엄청 잘 살아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최소한 저는 여섯 가지 원칙이 답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역량껏 이 여섯 가지 원칙으로 이 사회에 뭐라도 이바지해 보려고 이런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합니다. 다 함께 이 땅에 정토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카르마 경영 여섯 가지 원칙 다들 아시는 거니까 다들 달인의 경지에 이르실 때까지 즐겁게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